특수 콘크리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 콘크리트. 뭐 가게에는 이 특수 콘크리트 바에 대해서 보통 한 문제를 기출을 해줬었는데 최근의 흐름은 거의 한 문제 없습니다. 종합 문제 거의 지문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콘크리트 특성을 딱딱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본의 서중 콘크리트, 자 더울 때 치는 콘크리트죠. 그래서 그 기준이 일평균 기온 25도씨 초과될 때 치는 공의 수중입니다. 더울 때 치는 콘크리트. 자, 그럼 더욱게 되면요. 안 그래도 날씨도 더운데, 자, 콘크리트 내부에선 수화 반응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죠. 그러면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날씨도 덥고 그러면 응결 경화가 빠르게 생기죠. 경화 빠르면서 수화열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건조 수축이라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그 반응을 느리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화열을 적게 발생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단위 시멘트량이나 뭐 이런 거 온도 이런 거 낮게 적게 사용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다 억지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기준은 25도씨 초과될 때 기준, 이것은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15회 때 25도씨를 20도씨로 장난쳐서 한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아두면서 나머지는 온도는 낮게 하고, 뭐, 물의 양, 시멘트 양 최대한 적게 해야지 반응이 느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2번, 네, 개념 나오죠? 그래서 단위 수량을 최대한 적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 4번에 온도, 배합 온도 낮게 한다. 전부 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주의해 주시면 돼. 그리고 거기 7번에 보면 그 콩크리 온도가 35도씨 이하라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그 8번에 콩크리 재료도 온도는 낮아져야 하나? 전부 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기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90페이지 한중 콘크리트. 자, 한중은 추울 때 치는 콘크리트 한중이죠. 그럼 그 기준은 일평균 기온 4도씨인데, 4도씨 이하일 때 치는 콘크리트. 이것이 한중 개념입니다. 한중 콘크리트. 그래서 이 한중 콘크리트는 그때 추울 때 치다 보니까, 그러면 온도가 낮으면 콘크리트의 강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온도를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물이나 이런 골재를 가열해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어떠한 경우도 시멘트는 가열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 가열 가지고 시험을 실제적으로 14회 때 출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본은 4도씨 이하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좀 골재나 물은 가열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도 시멘트는 가열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보통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게 하는, 그래서 이제 1번 단위 수량도 적게 해주는 거 2번 나오죠. 그리고 3번 물 시멘트비는 기본 60% 이하 가주면 된다 했죠. 그럼 보통은 기본은 모르면 60% 해주고 물 결합제비는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할 때 그때는 55%였죠. 그리고 수밀성 기준일 때는 50%. 그리고 이런 재빙 화학제를 사용하거나 동결 융해를 받는 콘크리트는 50% 이하의 개념이 되어 주시면 되는, 아니 45% 이하의 개념이 되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재빙 화학제 사용하는 경우 그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4번에 한중 공기 연행 하는 게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것만 취하면 된다. 고강도 콘크리트는 공기 연행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경량골재 콘크리트 나옵니다. 자,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쉽게 경량골재를 사용해 준 콘크리트가 경량골재 콘크리트 공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경량골재가 거칠죠. 그렇다 보니까 주의할 점이 얘는 공기 연행을 해야 돼요. 공기 연행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두실 것이 먼저 적을 먼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페이지 상단에 9번 나오죠. 경량골절 공기연행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몇 번을 보시는가 하면 자 12번에 보면 자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일반 골재 사용한 것보다 1%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가 4.5%였죠. 경량골재는 1% 크게 했잖아요. 5.5%였죠. 그래서 1% 크게 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 특히 그리고 나서 이제 경량골재는 끝을 닦겠죠. 끝이기 때문에 이 경량골재는 뭐 석탄 제강됐을 때는 구멍 뻥뻥 남은 거 있죠. 그거나 석탄 제강이 아니면 화산 자갈 이런 걸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이 굉장히 끄칠어요. 끄칠다 보니까 또 구멍이 많이 났기 때문에 부착력도 떨어지죠. 시공연도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량은 크게 하는 게 공기 연행하는 게 원칙이고 그런데 구멍이 많다 보니까 흡수율이 커져 잘 빨아들입니다. 흡수율이 크다 보니까 그냥 일반 물시멘트 그냥 골재를 물을 축이지 않고 그냥 사용하게 되면 콘크리트 수분을 물을 다 흡수해 버리죠. 그럼 비비기나 타설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물을 흡수시켜서 우리가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보통 사전 흡수시키는 조약은 프리 웨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7번을 알아두시면 된다. 7번. 그래서 충분히 미리 물을 흡수시킨 상태로 사용을 해줘야 돼. 그래서 사전 흡수시키는 조작을 프리웨팅이라고 해. 프리웨팅. 프리웨팅이 골재를 사전 흡수시키는 조작을 프리웨팅이라고 칭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1페이지 4번의 고강도 콘크리트. 자, 압축 강도를 높여준 거죠. 고강도 콘크리트의 기준은 보통 콘크리트는 40메가파스칼 이상을 기준 잡고, 그 다음에, 저거는, 저거죠. 경량골재를 사용하면 27메가파스칼 고강도 콘크리트 하게. 그러면 고강도 콘크리트는 강도는 커지는 거예요. 압축 강도는 커집니다. 그런데 강도가 커지면 연성은 떨어집니다. 연성 개념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강도는 치성 성향을 띱니다. 치성. 치성 성향이 더 강해집니다. 치성. 보통 치성이라는 것은 변형하려고 하면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치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트는 불에는 내화성은 떨어집니다. 내화성은 떨어집니다. 보통 강도가 커지면 내화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는 폭열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50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면 폭열 방지 대책을 강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콘크리트는 습기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재에서 이 내부의 습기가 수증기로 변하는데 고강도 콘크리트 밀실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증기가 밖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가 이 수증기 압이 커지면요. 콘크리트 방금 팍 터지는 현상을 폭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열을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를 해주는 게 5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는 이 개념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리해 놓고 그래서 이제 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 보면 해놨죠? 페이지 91페이지 하단 5번에 보시면 기상 변화가 심하거나 동결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경우 제외하고는 공기 연행제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고강도 콘크리트는 그리고 될 수 있으나 거기 뭐 6번, 7번 보시면 적게 사용하는 거예요. 작게. 적게 작게. 마이너라는 건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적게 작게 우리가 사용을 해주는 걸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1번에 폭열 방지 방안 해놨죠. 그래서 50메가파스칼 이상이면
폭열 방지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 것이 50메가파스칼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프리팩터 콘크리트. 자, 프리팩터 콘크리트는 무엇을 프리팩터 콘크리트라고 하는가 하면 미리 자 굵은 골재 자갈만 채워놓고 모르타를 주입해서 만드는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 개념하고는 틀려요. 보통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 배합해서 물로 반죽해서 타설하는 것이 보통 콘크리트잖아요. 위에서 부어넣은 수직 타설인데 얘는 보통 콘크리트 타설이 어려울 때 치는 콘크리트가 바로 이 프리팩트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뭐 수중 콘크리트나 기존 건축물을 보수 공사할 때 자 이겁니다. 쉽게 2층의 기둥이 내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상부에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안에다가 그 부분에 굵은 골재를 넣고 특수 모터를 주입해서 만드는 콘크리트가 프리팩트 콘크리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체 보수 공사를 기억하시면 되네. 수중 콘크리트 이런 경우 보통 콘크리트 탓에 어렵죠. 이때 하는 콘크리트가 프리팩트 콘크리트가 됩니다.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보통 얘는 조기 강도는 좀 적습니다. 그 장기 강도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콘크리트 부착력이 좋아요, 얘가. 그래서 구조체 보수 공사에 많이 쓰고 있는 콘크리트입니다. 그리고 A 콘크리트죠. A 콘크리트는 A제 공기 연행제를 넣어준 콘크리트가 A 콘크리트의 개념이 됩니다. 공기 연행제. 그러면 A 콘크리트는 A제 공기 연행제를 넣어줬기 때문에 단위 수량, 물의 수량은 줄일 수 있으면서 시공 연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 A제 공기 연행제를 투입합니다. 그러면 공기 연행제가 콘크리트 빔씨 넣으면 미세한 기포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세 기포가 볼 베어링 작용을 해줌으로써 물은 적게 넣으면서 시공 연도를 좋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 콘크리트는 이제 동결 융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물을 적게 넣어줌으로써 그리고 수밀성 증대가 되겠죠. 그리고 물을 적게 사용하니까 블리딩이 어떻게? 수분 상승에서 블리딩 현상이 줄어드는 개념이 바로 이 콘크리트가 되는 겁니다. 특징이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거죠. 부착 강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철근 주변에 공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부착 강도는 떨어지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뭐 두 번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자 미리 인장응력이 생기면 뭐 힘을 받는 부재는 인장응력이 생길 수밖에 없죠. 수평 부재가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하중을 가하면 이렇게 휘죠. 휘게 되면 밑에는 인장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미리 압축의 스트레스 응력을 가해서 힘 강도를 증가시킨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만들 때 프리텐션법이 뭐 이렇게 만드는데 꼭 외울 필요 없고 그럼 여기 인발 기계를 설치해 놓고 철근 피아노선을 미리 배치를 하는 거예요. 특수가 일반 철근 3배나 5배 정도 피아노선 보통 PC 강선이라고 하는데 배치해 놓고 여기에다가 인장력을 가해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기고 나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나서 이 연결 경화가 되면 나중에 이 철근에 피아노선에 가진 인장력을 제거합니다. 그럼 원상 회복 되돌아가려고 하죠. 밴드가 고무줄이 되돌아가는 것처럼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압축력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 부재 이렇게. 그래서 압축력으로 미리 응력을 가해 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인장강도 힘 강도를 증가시키는 콘크리트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강도는 커졌어요. 그런데 보통 콘크리트는 이런 게 강도가 커지면 내하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도가 커지면 내하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트
강도가 커지면 거의 다 내화성도 떨어지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겁니다. 콘크리트만이 아니에요. 강제도 있죠. 강제도 강도 크잖아요. 그 내화성 떨어지는. 같은 돌이라도, 돌도 강도 커진 돌이 내화성이 떨어져요.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프리세스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것이 다 고강도 재료 써야 돼. 콘크리트도 고강도 재료야 돼.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나 다 고강도를 써야 돼요. 피아노선 쓰죠, 그래서. 철근도 피아노선 쓰는 거고요. 다 고강도 재료를 써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94페이지, 유동화 콘크리트. 자, 유동화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타설 시 유동성을 증가해 주는 게 유동화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미리 바탕이 베이스 콘크리트입니다. 배합 콘크리트를. 그럼 미리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을 하겠죠. 이 배합 콘크리트가 베이스 콘크리트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베이스 콘크리트인데, 여기다가 유동화제는 약품을 주입하면 시멘트 모래 자갈 중에 시멘트가 접착력이 있잖아요. 그럼 시멘트의 접착력 일정 시간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원상 회복합니다. 그럼 콘크리트 타설 시 유동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 유동화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화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타설 시 유동성을 좋게 해서 넣어주는 약품이 유동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유동화제를 넣어주게 되면 그래서 이제 시공 연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슬럼프 값이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자, 유동 베이스 콘크리트 때는 적죠. 그런데 유동화되면 일반이든 경우에 똑같죠. 210mm 이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가겠죠.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래서 2번에 보면 유동화 콘크리트 슬럼프 증가량 100mm 이하로 해야 돼. 최대치가 100mm라는 겁니다. 그럼 베이스 콘크리트일 때 슬럼프 값을 최대 100mm보다 더 커져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하로 처리해 주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95페이지 9번에 고내구성 콘크리트. 고내구성은 내구성을 높여준 콘크리트가 고내구성 콘크리트죠.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 콘크리트는 고내구성은 최대한 저것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자 보통 콘크리트 비빔해가지고 사용 시간 제한도 우리가 보통 25도씨 이상일 때 저걸 잡았었잖아요. 1.5시간인데 얘는 더 단축돼 30분을 더 줄여줘야 돼. 그래서 60분, 1시간 이내가 돼야 되고 25도씨 미만일 때 보통 공기 사용 시간은 2시간인데 얘는 1.5시간, 90분 이내가 돼 주셔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사용하라. 빨리 부어넣어라 이겁니다. 그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저거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7번에 보면 자 진동 간격, 삽입 간격이 600mm. 보통 콘크리트는 삽입 간격이 자 0.5m 500mm 이하였잖아요. 근데 얘는 600mm가 돼요. 자왜 600mm라는가 하면 자 진동기 간격, 삽입 간격이 좁을수록 중복 진동이 될수 있죠. 그걸 피하라는 겁니다. 중복 진동이 되면 재료 분리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고내구성은 600mm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 8번에 보면 슬럼프 나오죠. 그래서 보통 슬럼프는 150mm 이하가 표준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구성을 높여야 되니까 120mm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9번에 내구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디귿을 조금 정리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염화 물량 염소인이다 할 때 0.20, 보통 0.3이었죠. 0.3 이하가 되는데 여기서는 0.2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결 융해를 받는 콘크리트. 동결 융해를 받는 콘크리트는 우리가 혹시나 해서 정리할까? 동결 융해를 받으면 내구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설계 기준이 강도가 커야 돼요. 그래서 그 1번에 보면 설계 기준 강도가 30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기준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물 결합 제비를 최대한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물 결합 제비가 45%에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6페이지 콘크리트 성질 부분에서 벌리딩, 뭐, 한번 기출했었죠? 자, 벌리딩은 원래 의학적 용어로 출혈 개념입니다. 콘크리트의 출혈은 피가 없죠. 그래서 물이 상산해. 그러면 보통 블리딩 현상은 이겁니다.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한 거예요. 물을 지나친 물의 사용으로 보통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굵은 입자든 층간 가라앉으면서 제로 분리가 생기면서 물이나 또는 이런 이물질, 미세물질들이, 백색의 미세물질들이 콘크리트 표면으로 부상하는, 상승하는 현상을 블리딩, 수분 상승 현상 이렇게 칭해요. 그러면 수분 상승의 블리딩의 원인은 가단 물의 사용이래. 물 시멘트비가 지나치게 크다 이게. 또는 단위 수량이 많이 사용됐다 이겁니다. 슬럼프 값이 지나치게 크다 이죠. 이럴 때 발생하는 현상이 주된 원인이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적합한 골재, 유해 물질이 많이 함유된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갈을 사용했는데 자갈에 흙을 팩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다른 이런 물질을 포함한 그러면 잘 생깁니다. 그리고 시멘트의 분말도가 작은 걸 썼을 때입니다.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기 입자 미세하다 되겠죠? 그러면 시멘트 분말도가 작다는 것은 시멘트 입자 크다는 거예요. 이럴 때 블리딩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럼 물을 많이 넣게 되면 블리딩은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2번 레이턴스 있죠? 이 레이턴스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레이턴스가 미세 물질을 쉽게 제거되죠. 이때 물이 상승을 하니까 분리등수가 상승하고 분리등수가 정발되고 나서 하얀 백색 가루, 흰 물질이 생기죠. 그 가루가 바로 레이턴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97페이지 자, 크리프 나옵니다. 자, 크리프는 자, 콘크리트의 일정한 하중을 계속 가하면 하중의 증가 없이도 변형이 계속 전대되는 현상을 크리프라 해요. 그래서 이게 장기 처짐이 생기겠죠. 그 현상으로서. 그래서 이 크리프는 명심하세요. 이거와 같다. 책꽂이에 책을 잠깐 꽂았다 빼버리면 크리프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장기간 지속주 작용하다 보니까 하중 증가 없는데 책꽂이 쭉 처지죠. 그것을 크리프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크리프 현상이 어떤 경우에 증가하냐, 그 박스의 내용이 증가할 때를 우리가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문 한두 줄씩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6회 때 크리프 현상을 전반적으로 어떨 때는 다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크리프 현상이 어떤 의인가 개념 한번 질문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크리프가 증가되냐 이런 부분을 앞으로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건조수축 나오죠. 자, 건조수축은 이건 두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건조수축은 잉여수분의 증발로 생기는 거예요. 잉여수분의 증발로 발생하는 게 건조수축입니다. 자, 그러면 건조수축은 자, 실제 수화작용에 필요한 물도 실제 사용한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 잉여수분이 증발하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물의 사용량이 많으면 그래서 물 시멘트비하고 건조수축은 비례관계, 물 시멘트 물 결합제 단위 수량, 물 시멘트비하고 건조수축은 비례관계예요. 비례관계면 그럼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고 얘가 줄어들면 얘가 주는 거야. 같이 갑니다. 비례관계입니다. 그리고 단위 시멘트량. 그래서 시멘트의 양도 비례관계죠. 시멘트량하고 자, 건조수축도 비례관계. 이것도 비례입니다.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고 얘도 적어지면 적어집니다. 그러면
단위 시멘트 량이 많이 사용하면 동일 물 시멘트 비 기준 잡기 때문에 물의 양이 단위 시멘트에만 물의 사용량이 많아지는 게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건조 수축은 애들하고는 비례 관계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3번 주변 습도죠. 자, 보통 습도하고 건조 수축은 반비례 관계. 습도하고 건조 수축은 이거 두 개는 반비례, 반비례. 그래서 습도가 높으면 건조 수축은 줍니다. 반대로 습도가 낮으면 건조 수축이 커집니다. 그래서 빨래 건조가 습도가 낮을 때 우길 때 빨래 건조 잘 됩니까? 그걸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온도는 반대예요. 그럼 온도가 높아야지 건조 수축이 빠르죠. 그럼 비례고 온도하고 자 온도의 개념하고 온도하고 건조 수축은 비례 관계. 이건 비례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건조 수축이 많이 생기죠. 온도가 낮으면 건조 수축이 줄어드는 거죠.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4번에 양생을 잘하면 건조 수축은 적게 양생. 양생은 반비례죠. 그래서 보양 양생을 잘해주면 건조 수축은 줍니다. 근데 양생이 나쁠수록 건조 수축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입술에 아무것도 안 바르면 건조 수축이 심하죠. 그래서 잘 양생해주면 자, 립스틱 이런 거 바르고 립밤 바르고 이러면 건조 수축이 적죠. 그리고 5번에 보면 모르타르 콘크리트에서 자 쉽게 큰글 쓰면 건조 수축은 줄어들죠. 그러면 모르타르는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배합해서 물로 배합한 거고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이죠. 자갈이 들어가. 그래서 얘가 커지는 게 건조 수축은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재료 분리나 6번 구조는 이건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7번에 균열의 종류와 형태 나오죠. 그래서 먼저 전단 균열 개념이 나와요. 자, 전단 균열은 보통 여기에 생기는 게 전단 균열이죠. 이렇게 기둥을 이용해 수평부재 포가 있으면 자, 이렇게 발생하는 균열이죠. 전단 균열은 자, 경사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는 게 경사 방향으로 생기는 이 균열을 이것을 전단 균열이라고 해요. 전단 균열이라고 표현하고 흰 균열, 흰 몸에 대해서 여기에서 수직으로 생기는 게 볼의 중앙부 하부에 이것이 흰 균열이 되는 게이 균열이 흰 균열. 그리고 자, 3번에 부착균이 나오죠. 부착균열은 부착강도 부족으로 생기는 겁니다. 부착강도 부족은 왜 생기느냐?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A제를 넣는데 잘못 A제가 투입돼서 기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철근하고 부착강 떨어져요. 그래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중성화돼서 노화돼서 철근이 녹슬죠. 그러면 나중에 부착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주철근과 같은 방향으로 생기네. 주근이 수평으로 가니까 수평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 철근은 수직으로 생기는 거죠. 수직 부재들은. 그래서 주철근과 같은 방향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럼 포에서는 수평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화 균열은 콘크리트 자중이에서 내려앉는 게 심화 균열입니다. 그러면 보통 심화 균열은 콘크리트 저거라고 보시면 심화 균열은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굳어지 강도가 생기는 게 아니라 경화되기 전에 생기는 균열이 바로 심화 균열이에요. 그러면 심화 균열은 철근 배근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바닥판 같은데 상면에 보통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평구제. 자, 그래서 이제 침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밀실한 콘크리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진동다짐을 해서 밀실한 콘크리트 제작해 주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소성수축균열은 이거는 소성수축균열은 우리가 플라스틱 균열이라고 해야 되네. 소성수축균열. 이것을 플라스틱 균열이라고도 합니다. 플라스틱 균열. 이거는
일반적으로 급격한 증발로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급격한 증발. 이것도 급격한 증발로 발생하는 게 소성 수축균의 급격한 증발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균열의 경우는 급격한 증발로 발생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하면 여름에 온도가 높아요. 그런데 바람까지 붑니다. 이럴 때잘 생기는 것이 바로 플라스틱 균열, 소성 수축균. 그러면 그래서 치마 균열하고 이 소성 수축 균열은 바로 저겁니다. 경화되기 전에 생기는 균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그래서 혹시나 콘크리트 경화 전에 균열을 고르세요.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치마 균열이나 플라스틱 소성 수축균 경화되기 전에 생기는 균열이다.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번 과정에서는 그 정도 마무리하고, 뭐 다음 시간에는 페이지 100페이지 철공공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